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나라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비하여 여호와 그의 이름 부르는 관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사명 때문에 세웠사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혹으로 죽이니 내 소유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이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에서 웃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중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야외 예배 또 광고도 기도도 해주셨는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야외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30초 동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에 잘해주신 것 감사하기도 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실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전하고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친 내 영혼과 육신이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습관이 무섭네요. 항상 여기다 올려다 보니까 여기 분명히 놀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여기에 놓는. 네. 저희가 그렇죠. 항상 습관, 네. 잘못된 습관을 벗어봐야 되는데. 네. 뭐 30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좀 뭐 낯설게 생각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나?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섬기면 좋은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30분 동안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네,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시편 시리즈 제목을 라임을 맞춰가지고 뭔가 그렇게 좋은 걸로 써야 되는데 네, 좋은 라임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가을에는 시편.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1편에 이어서 시편 2편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편이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뭘로 시작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시편 2편의 끝에는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복 있는 인생 그것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편 2편이 중요한 이유는 시편 2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 가장 많이 언급한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기름 부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다윗과 다윗 뒤에 나온 다윗의 후대 왕들을 네,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왕들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이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제자들에게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을 이렇게 펼치고 설명해 주는 이게 다 나를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뭔가, 복 있는 인생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다 해서 헛된 일을 꾸미다라는 말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한번 나온 말입니다. 번역이 다르게 되는데 똑같은 단어거든요. 1장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 나라들은 묵상하는데 뭘 묵상하냐? 헛된 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2절을 보면 묵상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예수님도 대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과 이방 나라의 왕들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나? 그 이유가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만든 족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으려던 그 세상의 왕들이 있죠.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불려내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다음에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새로 태어난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숨겨서 키우게 되죠. 너무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날강에 버렸습니다. 날강에 떠내보냈는데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공주였잖아요. 공주가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크게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키우신 것입니다. 바로 왕의 계획은 실패했죠. 신약시대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에서 유대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 이거 내 왕자리 이제 날아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유대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요세프스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복부에 악성 종양으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우리가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과 총독 빌라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의 족쇄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뜻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라는 모든 세상의 왕들의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 멀리 지낼지 이것은 다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나는 내가 아니죠. 바울이 말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우리 삶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동산을 다스리며 영원히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분명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삶은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를 낳으려면 임신과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우리 삶은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 삶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열등감의 노예가 되고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 성경학자 존 트레비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이다. 날개가 새에게 짐이 되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멍에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 허리띠와 같아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길을 빨리 달리게 한다. 새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이 날개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떼어버리면 날 수 있겠습니까? 새고시를 못하는 거죠. 새의 날개를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지 결국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이 말씀을 멍에로 생각하지 않고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웃음이라는 게 언어는 아니잖아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웃음도 분명히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웃음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재밌는 상황에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웃음. 그런데 때로는 웃기지 않은데 웃는 웃음도 있거든요. 억지로 웃는 웃음 아니면 의지적으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재미없는 농담인데 같이 한번 웃어주고 아니면 예의상 웃어줄 때도 있잖아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웃을 때도 있고 또 상대방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웃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웃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왕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를 꾸미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셨다는 그 표현이 시편의 다른 곳에서 나오거든요. 시편 37편 13장.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59장 8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악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웃으실 때는 그거 다 비웃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우리를 향해서 웃는 그 하나님의 웃음은 위안이고 평안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주님 앞에 맞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6절, 7절, 8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세상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을 부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 고대 이집트 신전에는 이집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도자기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 중에서 누가 뭐 반역을 했다? 그러면 신전에 가서 그 도시의 이름이 적혀있는 도자기를 꺼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쇠막대로 깨부시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내가 쟤네들 한번 손봐줄 테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이집트에 있는 고대 왕들처럼 신전에 나가서 이런 보여주기 쇼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치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직접 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철창을 들고 있는 예수님 보신 적 있나요? 철창을 들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요. 그죠? 추운 겨울, 베들레헴 그 여인숙 마법관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피부가 하얗고 포동포동하고 귀엽고 순진하고. 네, 강보에 쌓여있나요? 네,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저것이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미지는 30대 젊은 나이의 예수님이죠. 열두 제자들과 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젊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외쳤고 죄인들, 여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들은 위선자다. 담대하게 맞섰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이는 아기 예수님 또는 세상의 변화를 외치는 저런 30대 젊은 예수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시던 예수님입니다. 살이 찢기고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창에 찔리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네,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한 힘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미지, 아기 예수님, 30대 젊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힘이 없이 죽어간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까? 저 세 가지 다 이미지는 우리가 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죠. 틀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이 세 가지 이미지들은 모두 예수님의 과거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예수님, 철창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 철창을 들고 질그릇을 깨우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뭐 persecution.org 그런 데 가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북한에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이 매를 때리고 네, 교회를 네, 무너뜨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네,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도 하고 또 뭐 상처받고 또 아픔을 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이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상처, 네, 아픔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철창을 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창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창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철창을 든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거든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철창을 들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0절, 11절 말씀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경외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창조물인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5장 7절에서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118장 4절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지. 내가 예배 구경꾼이고 내가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떨면서 또 동시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철창을 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철창을 드신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철창을 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대접들,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의 힘이 되신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탄보다 더 강력하고 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희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린튼 선교사님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휴가 때 뵌 게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90생인가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근데 침대에서 이렇게 낙상한 후에 많이 다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게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께서는 영정사진을 찍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피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관문입니다. 영광의 길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창을 들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때가 되면 그냥 예고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에게만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